핑크, 보라, 베이지, 스베, 보드, 레인저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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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폴드잇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폴드게임은 먼저 우선 게임 구성물로 설명을 좀 잠깐 해볼게요. 플레이어 각 앞에는 이런 요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별 토큰 3개. 그 다음에 앞에는 주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. 네.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좀 더 쉬운 카드입니다. 빨간색이요? 파란색이요. 파란색이요. 네.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여기 파란색보다는 좀 어려워요. 네. 자,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파란색 카드와 빨간색 카드 주문서는 잘 섞어서 뒤집어 놓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폴드잇이라고 적혀 있는 나무 토큰이 있는데 네. 플레이어 수보다 한 개 작게 놓고 시작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4명이니까 한 개 뺄게요. 네. 네. 그리고 먼저 시작할 때 이 주문서를 모두가 보이게 열어 놓습니다. 주문서가 공개되면 네. 우리는 이 손수건으로 네. 이 주문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네. 접어서 이렇게 펼쳐 보여야 해요. 여기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? 저희도 똑같네요. 이 세 개가 그래? 들어가고 하나 더 있으면 안 되죠? 안 돼요. 세 개만 나와야 돼요?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. 이 세 네. 개의 그림을 네. 보이게끔 접어놓으시면 돼요. 근데 네. 접을 때 네. 가로선, 가로선, 네. 가로선 네. 세로선 이 네. 선에 맞추어서 접어야지 예쁘게 접어야 대각선으로 접는다거나 저 됐어요. 네. 이렇게 그리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접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손수건은 앞면 뒷면이 다 같은 그림이 있다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. 네. 네. 그럼 뭐 또 어려운 요거는 뭔가요? 있을까? 아, 네. 이거를 접었어요. 네. 그래서 다 똑같이 딱 접었을 경우에 네. 먼저 접은 사람은 폴드잇 하고 이 토큰을 가져와야 돼요. 아, 외쳐야 돼요. 꼭 폴드잇? 네. 폴드잇 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으니까 한 명은 못 가져가겠죠. 네. 그러면 그 사람은 네. 자신이 갖고 있는 별 토큰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 걸 가져가야 돼요. 반납해야 돼요. 네. 아. 네. 그래서 토큰을 모두 다 사용하게 되면 네. 게임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. 아. 네. 그리고 폴드잇을 가져왔는데 가져와 봤을 때 주문서대로 제대로 접지 않고 가져왔을 네. 수도 있어요. 네. 그럴 때는 확인한 후에 제대로 접지 않았다. 그러면 네. 또 토큰을 내야 됩니다. 그럼 네. 예를 들어서요. 제가 네. 잘못 접었어요. 네. 근데 토큰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별 토큰이요. 아, 별 토큰. 네. 예, 요걸 가져왔잖아요. 나무 토큰은. 그럼 전 잘못 접었으니까 내요. 네. 그럼 여기 보라님 못 가져온 보라님은 어떻게 해요? 폴드잇에 가져오지 않았잖아요. 그럼 네. 토큰을 하나 내야 되잖아요. 아. 근데 또 이제 잘못 접은 사람도 가져갔지만, 내고. 네, 가져갔으면 또 내서 토큰 두 개가 여기 반납이 되죠. 그런 거예요. 네, 이 폴드잇은 어떤 승점의 의미보다는 내가 게임을 다 했어 이렇게 빨리 재빨리 가져오는 거에 선착순 세 명 보시면 돼요. 네. 그럼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넘기고 싶은 카드를 아무거나 넘기면 네. 돼요? 네, 쉬운 거 그러니까 이제. 보라님이 만약에 이제 못 가져오셔가지고 별 네. 토큰을 냈어요. 네. 그럼 그 다음 라운드를 할 때는 그 별 토큰을 제출한 친구가 선택하는 고르는 거예요. 아, 네. 이거 쉬운 거를 해도 좋고 어려운 거 하고 싶으면 어려운 거를 해도 됩니다. 네. 그럼 혹시 하다가 네.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하면 네. 두 개를 같이 펼쳐놓고 한 사람은 어려운 거, 뭐 못하는 사람 쉬운 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? 규칙서에는 따로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플레이어들끼리 네.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해도 좋고요. 여기서 좀 네. 중요한 거는 처음 이 게임을 한두 번 정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파란색 카드만 놓고서 하는 게 좀 재미를 높일 네. 수는 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게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좋아요. 네.